Times. 네, 멋있었던 30대 청년 박인우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더 멋있어진 중년의 박인우 호스트와 함께합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네, 그 형이랑 같이 늙어가는 기타리스트 김은정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40이 됐죠, 40이. 네, 그렇습니다. 부록. 아, 부록이 됐어요. 네, 저 뭐 20대 때 만났죠? 저랑, 네네, 저랑. 제가 20대 때 앞자리가 두 번이 바뀌었죠. 우리 청춘을 다 27살 때 만났었는데. 네, 청춘을 기타와 함께 불살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다 갖다 바쳤습니다. 네. 근데 20대에서 30대 될 때 기분하고 30대에서 40대 될 때 기분이 조금 다른데. 네. 40이 더 나아요. 그런가요? 네, 30대보다는 40대가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은 40대가 될 때 좀 더 낫고 괜찮았군요. 좀 뭐랄까, 뭐 졸업한 것 같고. 아, 그렇군요. 좀 그런 그게 있었어요. 젊음을 그래서. 졸업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그 뭐랄까 치기 어린 시기를 졸업했다라고 네,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되고, 그러니까 그 하루 차이인데 뭐가 완숙미가 넘치기 시작해. 그렇군요. 네, 하루 차인데. 아,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아, 조금. 그리고 아, 나 40이야. 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딱 돼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당당해져요. 하긴 40이면 이제 뭔가 약간 어디 가서 어리다는 소리는 못 들을 나이니까. 어딜 가도. 그렇죠. 상대적이 아니고 이제 절대적으로 어린 나이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예, 그 007 주인공이 이제 제임스 본드인데. 네. 제임스 본드, 그러니까 이언 플레임, 그 쓸 때, 작가가 쓸 때. 40대 중반으로 꼭 써요. 네. 그 주인공 나이가. 그렇군요. 남자가 가장 섹시할 나이랍니다. 40대 중반. 네,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아, 열심히 안 해도 점점 멋있어져요. 그렇군요.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점점 멋있어져요. 그다음부터 이제 내리 꺾나요? 네. 꺾이는데 또 그 덜 꺾여. 40에서 50대 되면 또 뭘 졸업한 것 같아요. 아, 더 당당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 있잖아요. 그 40대가 그 남자가 그 자기 직업이라던가 어떤 분야에서 그 가장 꽃을 피울 그죠? 나이. 정점을 커리어로서 정점을 달리는 게 40대니까. 그죠, 그죠. 네. 그리고 뭐 혹자는 뭐 그걸 또 추수하는 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근데 요즘은 워낙 다 젊게 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다 뒤로 밀리는 느낌. 지금 뭐 제 나이도 뭐 어디 가서 내밀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젊게 사는 것으로. 네. 어, 근데 은총 씨는 아직 30대죠? 그렇죠. 저도 이제 2년 네, 2년 남았죠. 2년 남았어요? 네. 아, 2년 젊네. 어이씨. 어, 젊으니. 아직 젊습니다. 2년 지나면은 건우가 30대가 되겠죠? 2년 지나면 30대인가? 3년, 3년 남은 거잖아. 건우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건우 빼고 다 40대야. 짜라라. 아니 나 내후년이면 60대일 수도 있어요. 나 저. 아, 다 40대 이상이야. 아, 그렇죠. 30대가 없어. 30대가 네, 여기. 그렇죠. 아, 그렇군요. 건우만 혼자 덩그러니 20대에 남아서. 그래도 조금 아까 은총 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 기타 몇 대 리뷰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만 대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게 남긴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가 뭐 만 대 진짜 선생님 만 대 하셨을 때는 정말 크게 한번 잔치 한번 해드려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버즈비를 떠나서 이 세계적으로도 뭔가 의미 있는 숫자이지 않을까. 그럼요. 선생님 사실 지금 10년만 더 하면 만 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의 선생님이 한 6,000대, 7,000대 가까이 지금 하셨는데 3,000대 남았는데 우리가 1년에 300대씩 하면은 10년이면은 만대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생님 뭐 만대와 뭐 칠순잔치 뭐 비슷한 시기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대 김병호 선생님의 뭐 고희연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네. 40이 된 기념으로 또 네. 네,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왕 선생님도 모셨고 은왕 선생님과 네. 함께 네. 프리미어 브라이튼인데요. 저희가 이거 뭐 얘기 나올 때마다 프리미어 리그의 브라이튼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해외 축구도 저랑 은총 씨는 또 열심히 보거든요. 요새는 제가 근데 이제 너무 바빠갖고 풀 경기를 거의 못 보고 하이라이트만 은근히 챙겨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앉아갖고 맥주 마시면서 그 풀타임 경기 보면은 그게 진짜 정말 너무 행복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고 있어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자, 프리미어의 브라이튼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2021년도에 했죠. 기본 모델도 했었고 디럭스 브라이튼도 했었어요. 그래서 2월에 한번, 5월에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2월에 했을 때 기본 프리미어 브라이튼 모델은 저희가
스쿼드 시스템이 돌아가기 딱 직전이어서 마지막이었구나. 그때는 이제 10점 만점으로 해서 선생님이 디안젤리코 SG, 은총 씨는 브라이튼은 브라이톤, 저는 엔젤 오브 팝 이렇게 해서 8점, 8점, 9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디럭스 브라이튼 때는 이제 스쿼드로 딱 돌입했을 때 5월이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가격이 원래 125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뛰고 스펙업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랑 이거로 지금 기본 모델을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해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디럭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70점이 넘었습니다. 71점 평균 나왔고요. 선생님은 매운맛 알리오 올리오, 네. 은총 씨는 보드라와 보드라와, 저는 브라이튼 펀치머신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거 말고 그 전에 스쿼드가 아닐 때 했던 이 모델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스펙 변화가 있는데 거의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뭐 축구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브라이튼의 구단 순위를 살펴보자면요. 브라이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점 23점이고요.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핫스퍼는 콩테 감독 부임 이후로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는 또 아쉬운 무승부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팀들보다 두 경기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 12월 29일 기준입니다. 12월 29일 기준 경기가 두 경기 모자란데 지금 6위에 올라 있고요. 현재 1위는 압도적으로 맨시티가 3점 47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는 브라이튼의 유명한 선수로는 레안드로 트로사르, 아담 랄라나, 닐 무파이, 데니 웰백 등이 있고요. 네. 닐 무파이가 현재 손흥민 선수가 8득점, 닐 무파이는 현재 7득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네. 네. 갈매기 로고의 브라이튼. 네. 지금 4위죠, 득점. 손흥민 선수가 득점 4위입니다. 네. 지금 살라, 그리고 이오구 좋다, 제이미 바디,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여덟 골 선수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제이미 바디가 있는 레스터 시티입니다. 레스터 시티 좋아하시고요. 레스터 시티 좋아하세요? 네, 레스터 시티를 아예 팬으로 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정하시고 열심히 응원 중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처절한 애들 좋아해요. 처절한 애들, 그렇죠. 그렇게 처절하다가 이제 우승하고 이랬을 때 그게 드라마가 되는 거니까. 그 처절하게 또 둘째가 나온 성원 팀이 또 있죠. 사우스햄튼. 네, 사우스햄튼 그렇습니다. 처절한 팀. 에스톤 빌라 알겠지? 에스톤 빌라 지금 몇인가? 거의 뭐 에스톤 빌라가 지금 12위 괜찮네요. 브라이튼이 11위, 에스톤 빌라가 12위, 사우스햄턴 13위. 처절하죠, 에스톤. 네, 여기 처절 라인 있죠. 네. 브라이튼, 에스톤 빌라, 사우스햄턴. 사우스햄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튼 지금 15위네요. 노리치, 뉴캐슬, 번리가 현재 강등권에 강등권이야. 자, 오늘도 이렇게 종합 스포츠 채널 버즈비 TV에서 프리미어 리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브라이튼 리뷰 진행해 볼게요. 자, 125만 원이고요. 예전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이랑 다른 스펙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색상 옵션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색상 옵션은 블랙이랑 오션 터쿠아즈 두 가지 색상이 있고 베이스 우드 바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색상이 블랙 페이크와 옥스 블러드 두 가지 색상이 베이스 우드 바디로 출시가 되고 마호가니 바디가 추가가 되면서 스카이 블루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요 스카이 블루만 네, 마호가니라는 그쵸.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블랙 오션 터쿠아즈의 베이스 우드가 유일했고 이제는 블랙 페이크 옥스 블러드의 베이스 우드 옵션과 스카이 블루의 마호가니 옵션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번하고는 이제 다른 거는 색깔과 바디 재질 마호가니 요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스펙 살펴볼게요. 네. 125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5cm, 무게는 3.62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뒤뚤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네요. 진짜. 마호가니의 색상 스카이 블루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내추럴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버 슈퍼 오토매틱 헤드 머신에 너트 재질은 PPS의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방콜 지판이네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빈티지 니켈 실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세이머 덩컨 디자인인데 HB102 험버커, 크롬 커버, 그리고 브릿지에는 HB101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그리고 푸시 풀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크롬 튜너매틱 스톱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고요. 저는 아직도 오방골이 영어라는 게 참. 아, 오방골 약간 그 뭐 그죠? 한자 같고 막 그죠? 그러니까. 네. 좋다. 뽑아볼게요. 네.
많이 뽑히네요. 확 뽑으셨네. 이렇게 볼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로 꽂아 놓으시고 하다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하고 톤 높은. 체크하고 네. 네, 꽂아 놓고 네. 진짜 개소리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둘다 뽑아볼게요. 네. 그렇죠. 리어만 다시 넣었습니다. 네. 바꿔볼게요. 그 믹싱 톤이 괜찮은데요? 하나 하나 집어서 하나 빼고 그러니까 부드럽기도 하고 엣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프론트입니다. 다 네. 홈보컬 해놨을 때 선생님이 왜 그때 디안젤리코 SG라고 그랬는지 알겠어요. 네. 다 넣은 험버커 톤은 그렇고 예. 뽑았을 때는 은총 씨가 얘기했던 브라이트 톤. 예, 맞아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게 공존하니까 참 좋. 예. 여기 SG 톤. 뽑아 볼게요. 아 이거 오랜만이네. 이제 마샬 들어볼게요. 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마샬 앰프 소리가 잘 붙네요. 진짜 SG다. 잘 붙네. 진짜 마샬 앰프 소리가 마샬... 좋네요. 고... 둘 다 뽑아볼게요. 네. 어 괜찮습니다. 아주 좋고요. 좋습니다. 바꾸고요. 좋네요. 뽑아볼게요. 좋습니다. 뭐 말할 거 없어요? 좋아요. 그래요. 네. SG와 브라이트의 그 중간. 네. 알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메이킹이고요.
그렇습니다. 마샬기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냥 마시하기 상당히 좋네요. 그러게요. 네, 쫙쫙 붙는 느낌입니다. 약간 베이스우드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베이스우드 때는 좀 브라이트한 느낌이 좀 강조됐다면 이 마호가니에서는 좀 더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쫙 안정화된 느낌이 좀 느껴져서 좋은 것 같네요. 그때는 우리 보면 엔젤 오브 팝, 브라이트 톤 이렇게 약간 밝은 쪽에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약간 살짝 안정감이 더 느껴지는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마하 생각나는데요? 야마하 맞아요. 야마하 그런 느낌의 깔끔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그 성실한 느낌, 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성비 좋고 성실한 느낌이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진짜 그 마샬 일반 개인 톤이 너무 그냥 딱 열심히 하는 예. 느낌 들잖아요. 되게 감사하게 탁 나오네요. 예, 성실한 느낌.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은총 씨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미국계 일본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일본인. 네. 알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일본인이 운영하는 라멘집. 미국계 일본인이 운영하는 라멘집. 좋네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이시네요. 네. 아, 아깝다. 저는 미국계 일본인이 운영하는 라멘집의 인기 메뉴 캘리포니아 롤 이렇게 드릴게요. 아, 좋대요. 네. 좋네요. 길지만 뭐 이해는 갑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그런 장점들이 뭔가 섞여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그 야마하의 감성도 나고요. 그리고 SG의 감성도 나고요. 네. 그러네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리미어 브라이튼 같이 보셨고요. 네, 지금 현재는 프리미어 리그 중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네,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기를 네, 바라면서 그렇죠. 뭐 네. 이 친구랑 같은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네. 네, 중위권을 달리고 있죠. 있어요. 스쿼드 네.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24,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68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디자인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2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71점 나왔네요. 네, 은총씨가 이번에는 좀 사운드가 좀 짜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한 23, 4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에 마샬 게인톤 듣고 마호가니의 매력이 확 느껴져서 저는 거기서 사운드를 좀 더 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나머지 CUD 같은 경우에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 가성비도 다 뭐 16 원짜리 편의성과 디자인도 다 15, 16 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점 초반. 이게 지금 구성은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때 우리 디럭스 브라이튼 했었을 때랑 평균 점수가 똑같거든요. 71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운드가 내려간 만큼 가성비가 올라갔어요. 아,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그죠? 바람수가 네. 딱 맞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브라이튼 이렇게 점수는 가격대에 따라서 다 비슷하게 70점대 초반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디안젤리코 다른 모델들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스쿼드로 리바이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스트랜드버그입니다. 스트랜드버그에 보호된 NX 퓨전 6인데 스트랜드버그가 뭐 비싸면은 뭐 400만 원 막 넘어가는 것들도 뭐 꽤 많았었는데 내일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좀 가격이 막 그렇게 높진 않은 거 300만 원 딱 초반 312만 원짜리 NX 퓨전 6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